아버지가 갖고 있는 카메라를 에이, 위험해 만지지 마 이런 부모가 아니라는 거. 우리 아버지부터가. 그리고 내가 제일 맏딸이라는 거. 이 맏딸이 갖고 있는 권한은 그지없이 크다라는 걸 내가 알아요. 내가 갖고 놀다 내가 지쳐야 우리 동생들이 만지는 거. 그 중앙공보관에 짜롱 아르수전시라는 게 있는데 그 전시가 굉장히 나한테 큰 충격을 준 거예요. 가슴이 울렁울렁할 정도로. 저도 사진 공부하고 싶은데 저 여기 멤버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학생 멤버들을 끌어모으려고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를 들어와라. 거기를 갔더니 남자들만 쫙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여자들 가르쳐놓으면 뭐해 시집 가면 그만인데 뭐 쟤도 똑같을 거야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내가 평생 여기에 꽂힌 거야. 내가 사업가를 졸업을 안 했다면은 오늘의 인생은 없는 거야. 지나간 어떤 세월 때문에 오늘 여기가 있는지를 공부하는 계기였었어.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늘 어떤 미래를 꿈꾸더라고.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무엇을 극복해내야 되겠다. 그 노력하는 것이 극복되어진 것은 실천으로 옮겨진 거야. 그러니까 이 실천의 문제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해.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소용없고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건 다 허당이라는 거를 내가 이제 숭례라고 하는 그 사진 서클을 만든 것도 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실천적인 거로 꼭 이것이 굉장히 프라우드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주체성을 내가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아마 사진을 열정적으로 하지 않나. 미친년들을 그냥 미친년들 이러지 말고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친할 친자에다 연꽃 연자로 하자는 거야. 내가 안 돼. 나는 이 버자이너 모노로그 할 때 그 버자이너를 보지를 못한 거가 난 너무 싫었어. 굉장히 도발적이기 때문에 그 페미니즘의 핵심을 찌를 수 있다 이런 그 생각을 했고 박영숙이 그 화단뿐만 아니라 문화계의 이름을 알리고 그 페미니스트 커뮤니티로부터 지지를 얻게 된 것은 1999년 파치들의 행진이라는 전시를 통해서였어요. 착한 여자의 유형인 대척점에 있는 파치를 통해서 일하는 여성 또 작업 창조하는 작업을 창작하는 여성들이 파치의 표상으로 그 신화 뒤집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콩쥐는 너무 착하다. 그래서 우리 콩쥐 거부한다. 그래서 우린 파쥐가 되겠다. 자유 주체적이고 뿐만 아니라 자유분방해. 너무 착한 여자가 아닌 거야. 그래서 자유분방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니까 아, 나는 섹슈얼리티에서 파쥐가 될 수 있는 여자를 나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성들이 미친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했을 때 그 의왕 정신과 병원을 가서 시작했는데 그때 내가 탁 뭐 내가 저 쟤네들을 거쪽에서 얼마든지 해준다는 거야. 다큐멘터리 같이 찍으라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느꼈어요. 내가 작업하겠다고 쟤들의 인권을 내가 마음대로 대상화시켜? 그건 나 용서 못해. 이제 이렇게 해서 미친년 프로젝트에서는 그래서 이제 연출이 시작된 건데 내가 그때 그 입김이라는 멤버들에게 사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미친년들이라는 작업을 하는데 너희들이 모델이 돼줘야 된다 할 때 모두 좋아했어. 여성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사는 자기 자아가 확실하지 못한, 그러므로 해서 그들의 삶에 자기 주체가 없고 자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여성들을 너희들이 대신 아파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미쳐야 된다. 내가 그 의왕 정신병원 다녀온 얘기 중에 그 여자가 이렇게 뭔가 수건 덩어리를 들고 그 옆에 한 코너에서 이렇게 숨은 듯이 보면서 나를 노리고 보던 그 표정을 얘한테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 거야. 그렇게 자연스럽게. 2001년인데 그때 그 광주 시립미술관에는 광주 사태 그 이후에 5월 정신전이라고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만들어놨는데 그 행방불명에 박영숙의 미친년 프로젝트를 부르는 거예요. 나의 미친년에서는 뭐가 행방불명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를, 여성의 성이 행방불명됐다.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이 주관하는 성의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성은 있어도 있는 게 아닌 성의 대상화로만 되어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60년대에서부터 경제적 발전만을 목적으로 하고 끊임없이 달려온 한국의 어떤 사회 현실, 좀 멈춰서 또는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주제로, 멈춤이라고 하는 주제를 했고, 그리고 그 해에 광주 비엔날에서는 공간들에 대한 재해석을,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사유가 필요한지 또는 어떤 대안으로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전시의 목적이었어요. 광주 사태 때 집 나간 아이들이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는데도 엄마는 집에 안 들어오는 그 아이만 생각하고 있는데 안방 저쪽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몸은 여기는 내 마음은 저기가 있는. 서울에서 찍는다라는 거는 우리 문화 속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잖아. 근데 일본 문화를 내가 알 길이 없잖아. 그 문화를 설명하는 그 내면에 아니면 그 저변에 있는 그런 거를 내가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포기했지 이미. 이미 포기하고 어떻게 접근했느냐면 각자가 갖고 있는 살,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촬영하겠다고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내가 간다. 소아병동에서 백혈병 환자 앓는 아이들만 치료하는 의사야. 그 전날 어떤 애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술을 먹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죽은 애들이 준 거를 다 갖고 있어. 이 여자가 정신병 걸리게 생겼더라고 내가 보기에. 꽃하고의 관계되는 작업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꽃말을 다 보니까 너무 슬픈 거야. 한다못해 우리나라 밥풀 꽃도 뭐 제사상에 떨어진 밥풀에게 집어먹다가 시어머니가 때려서 죽은 거가 밥풀 꽃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꽃은 여성이다라고 그냥 말하는 거야. 그게 너무 싫은 거였어. 꽃과 여성을 등가화시키는 거. 그러면서 등가화시키면서 꽃이 으스러지는 것까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꽃이 이렇게 짓밟히는 것까지 말하는 거야. 이 꽃말을 할 때 일종의 통념으로 갖고 있는 꽃에 대한
그 개념들을 전복시키고 싶은 게 목적이었어요. 전복. 꽃에 대한 등가된 게 한국이 아니라 서양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 자체를 전복시켜야 되겠다. 해체까지. 전복보다 해체다, 오히려. 꽃이 사람의 감정을 건드린다. 걔네들에게 능력이 있다. 이 뜻이거든요. 착한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착하려고 착하려고 애쓰다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오고 있는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에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 욕망이 이 여자를 미치게 한 거지. 학습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유하시고 그것을 실천으로 이제 실천적으로 이제 작업으로 표현하시기까지 선생님 본인 그리고 주변 그 대상이 된 분들 작업을 접하게 된 수많은 관객들에게 어떤 테라피의 모멘텀을 주는 그런 작업을 하시고 대상이나 사물이나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평등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 제목 역시도 권위적인 언어라든가 남성 중심의 학습된 인문학적 언어가 아닌 보편적이고 평등한 언어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파인 아트로서의 입지가 사진에게 있다. 틀렸기 때문에 트렁크 갤러리를 클로즈 한 게 아니고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해요. 성공 미술관에서 여섯 사진가를 고정을 한 거야. 그리고 이 여섯 사진가와 그 시대의 코드라고 할 수 있는 여섯 개의 코드로 전시를 하라 그러는데 돈에 사람의 얼굴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그때 파악을 했어요. 이혼 고백서를 발표해서 신문에 게재되기까지 한 그래서 동시대 여성으로서 저 미친년 아니야? 이 소리 한번 분명히 열두 골백 번 들었을 줄도 모르겠어요. 그 박 선생님이 사진 모델이 되어달라고 헌안설언이 시인이기 때문에 시인으로서 제가 참여하는 게 좋다고 해서 하게 되었고요. 박 선생님의 여러 가지 그 전시들의 장면가로 여러 참여를 많이 했거든요. 화폐의 단위를 정하는 그런 또 논의를 우리가 했었어요. 물의 움직임을 갖는 어떤 속성이 있는 여성의 운동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물의 근원인 그 발원지가 되는 샘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해서 샘으로 했고요. 동시대의 것을 거부하고 자기 주체적인 생각을 남들이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감행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보라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의 석이 진보라는 얘기. 나의 석이 미친년이고 나의 석이 진보고 헌안설언이 진보고 헌안설언이 미친년이야. 왜냐면 동시대 남자들이 그 진보적인 이야기가 통용될까 봐 억제하잖아. 책도 못 내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나중에는 미친년이 진보다. 화폐개혁 프로젝트 할 때 그렇게 진보다라고 결정되더라고요. 작업을 보시면 대부분 그 박 선생 주변에 있는 페미니스트 작가나 학자들이 모델을 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쓰는 그 주변의 여성들이 한마디씩도 다 그 의견을 제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미친년 프로젝트는 그런 식으로 함께 성장시킨 여성들의 프로젝트였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의 나로 만드는 게 난 또문이라고 생각해요. 페미니즘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뭔지 그리고 그것의 극대화된 그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언어로 말하면서 이것이 슬슬 발전되더니 여성 시와 그림의 만남전을 한다라고 결정이 된 거야. 글쓰기 연습을 시켰던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 과정에 중세 때 가톨릭 신부들이 자기네들한테 뭔가가 위배되는 여성이 있으면 그 위배되는 그 여성이 저 여성이 마녀다. 그 마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 여성을 화형을 시켰대요. 어머, 그의 영혼이라도 내가 불러서 내가 위로를 해주고 안아주고 이러고 싶구나. 이런 작업을 그 88년에 우리 보물을 투자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내가 영혼을 불렀던 그 영혼이 현재까지도 그의 흔적이 어디에 남아있는 거예요. 네, 페미니스트로서의 첫 작업 마녀. 그 마녀가 또 나의 미친년 프로젝트를 끝난 그 다음에 저의 또 다른 세계를 이끌어다가 세워놓더라고요. 곧자리라는 데서. 무언가 성실하게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그런 일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봐요. 사진이라는 미디어를 가지고 작업을 해오다 보니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이 생겼어요.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은 원래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외롭고 슬프고 쓸쓸하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나는 굉장히 신났었어요. 방향의 어떤 일을 성실하게 하다 보면 무슨 일이든 극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정체성을 향해서 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매일매일이 고마워. 아침에 일어나며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되겠네, 좋다. 그러고 좋아해.